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두밭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두꽃이 이제 만개를 하고 이제 꽃이 이제 얼마만큼 시들었는지 이제 약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제가 자두밭에 이제 올라와서 둘러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이제 자두꽃이 거진 다 이제 시들어가요. 이제 한30% 정도, 뭐 하루 이틀만 있으면은 이제 꽃이 다질것 같아요. 이제 꽃은 맺혀 있지만 이제 꽃 자체가 이제 노랗게 변하거든요. 원래는 하얗잖아요. 자두꽃이 하얀데 지금 노랗게 변했어요. 그러면은 거진 뭐 수종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끝났다고 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잎도 이렇게 하얗게 됐던 게 이제 노랗게 변했고, 꽃잎도 많이 떨어졌고, 잎도 이렇게 많이 났죠. 이 정도 되면은 치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자두 약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약 치는 이제 간격은 꽃 지고 나서부터는 일반 약을 치잖아요. 살충제, 살균제, 그다음 뭐 영양제나 뭐 전착제, 이런 거. 전착제는 뭐 장마기간에 치시니까. 그런 거 치시면 되고, 저희도 이제 약칠때 돼가지고, 이제 어떤 약을 칠지, 그때는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효 자체가 이제 보름이 최대입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름의 간격으로 칠 것이고, 이제 보통 저희는 90% 정도가 이제 대석이에요. 대석이기 때문에, 대석은, 수확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부터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 기간하고는 좀 그렇게 안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 전까지니까 15일에 한 번씩 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자두도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니까 이제 늪 자두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에 또 약을 간격을 줄이셔 가지고 10일이나 7일 간격으로 치시는 게 맞겠죠. 올해는 제가 그래도 타이밍을 잘 맞춰 가지고 자두약을 뭐 황소독도 치고 보로도액도 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결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게는 그래도 날씨가 좀 괜찮았어요. 비가 너무 자주 안 오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정할 때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자두밭을 둘러보다가, 여기 뒤에 하얗게 보이십니까? 요 뒤에 저희가 요 배나무가 하나 있어요. 배나무가 하나 있는데 요 배나무에 꽃이 폈거든요. 와, 근데 이제 배꽃 자체가 일단 자두꽃보다는 확실히 큰 데다가 더 하얀 것 같아요. 와, 한 나무가 있는데, 와, 예쁘긴 이쁘네요. 이제 과수마다 이제 꽃 자체의 이제 매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와, 예쁘죠? 냄새는. 사장님, 냄새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냥 꽃만 화려하네요. 꽃이 예뻐가지고 억수로 향도 향긋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뭐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자두 꽃이 지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또 바빠지겠죠. 이제 결실이 되고 이제 적과라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